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혜입니다. 스웨덴 여자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 정도 먹어야지. 맞지? 어. 나랑 결혼할래? 응. 오. 이미 알고 있지 우리가. 지금 말고. 제가 한국인으로서 스웨덴에 와서 처음에 충격 먹었던 그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 음식을 먹을 생각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말해요? 스머그스토르타. 번역하면은 샌드위치 케이크 이 정도 돼요. 아니, 한국에서도 당연히 케이크 많이 먹고 생일이나 뭐 여자친구나 기념일이나 이렇게.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케이크 하면은 무조건 생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초코 케이크, 뭐 바닐라 케이크, 뭐 있잖아, 당근 케이크 뭐 있는데 전부 다 달아. 한국에서는 케이크가 달잖아요. 제가 이 음식을 보고 많이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 아 이게 사진으로 보이실라나? 아이, 잘 안 보이네. 이거 빼야 보이는. 이게 케이크예요. 동그란 케이크.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온 거는 조각으로 사온 거예요. 마트에서 이렇게 동그란 거 파는 거에서 이렇게 조각으로 잘라서 파는 걸 사온 거고. 왜냐면 이게 큰 거는 저희 둘이서 다 못 먹으니까 각자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샀어요. 근데 이렇게 동그란 케이크인데,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생각하고 이걸 처음에 먹었을 때 처음에 와, 엄청 충격 먹, 뭐야 이게. 근데 이거는 그냥 큰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케이크랑 그 케이크 단어 잊어버리고 그냥 큰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더 괜찮지. 맞아 맞아. 근데 말이 되는 게, 떡도 엄청 여러 가지 떡이 있지만 달지 않은 떡도 있잖아요. 뭐 가래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달지 않은 게 있듯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케이크라는 단어만 들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빵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음식이에요. 음식. 이름이 모양 때문에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데코레이션도 하는데, 데코레이션은 뭐 토마토랑 뭐 약간 이렇게 좀 이쁘게 하는데, 그래서 약간 케이크 모양이고 약간 데코레이션도 해서 좋다라고 부른 것 같은데. 그리고 레이어도 있고. 맞아. 배고파. 잠시만 조금만. 모든 카페에 다 있지. 그냥 엄청 흔한 음식이고, 생일이나 파티, 뭐 결혼식에도 먹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스웨덴 여자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 그치. 근데 오빠는 이거 침이 엄청 나와. 이거 싫어하진 않지? 싫어하진 않지. 음식으로 생각하면 맛있고, 케이크로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고. 뭐 들어가 있어요? 빵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지? 이거 마요랑 그 이름 뭐지? 약간 그 새우랑 약간 그런 믹스 있고, 여기 그 카비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야채도 있고, 살몬도 있고, 여기 뭐라고 하지? 살몬? 훈제요. 그리고 마요네즈로 이렇게 소스 해놓은 거고, 이제 기호에 맞춰서 넣는데, 그래서 이게 생선 맛이에요, 이게. 생선 맛이에요. 그래서 충격인 게, 그냥 맛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생일이니까 스머그스토르타 먹을까? 그래서, 아, 토르타? 그래, 너 당연히 먹지. 했는데, 이걸 줬어. 근데 맛있어. 근데 오빠 생각이랑 다르지. 아, 이거 스카겐라라라고 해. 이거 스카겐라라. 이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도 먹고, 뭐 졸업식 때. 졸업식 때도 먹고. 아, 할아버지 생신 때도 먹었어.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좀 즐거운 축하하는 파티에 먹는 음식이에요. 저희가 이걸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노르디피엔과 콜라보레이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번에 협업대 가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에 올라온 링크를 이용하시면 노르디피엔 4개월 주가 이용 가능합니다. 4개월. VPN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인터넷을 연결할 때 이제 암호화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IP를 바꿔서 인터넷을 이제 프라이빗하게 서핑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한국 외에 있는 다른 정보를 접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특히 노드 VPN은 서버가 많아도 빠르고, 그리고 우리가 와이파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자 정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NordVPN에서 특별히 세일 일심 바우처 증정 이벤트 있습니다. 이제 이 이벤트에서는 2년 약정을 하시면은 최대 세일 일심 바우처를 10기가까지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장 여행 안 가셔도 내년 말까지 이제 쓸 수 있는 거라서 이 바우처 사용하셔가지고 전 세계 150 여개국 나라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보통 여행 많이 가시는데 그때 데이터 로밍하고 이러면 귀찮으니까, 근데 세일 이심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운받고 바우처 입력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또 이게 30일 동안은 환불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고 스토어다. 잘 먹겠습니다. 보통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먹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잔이 다 깨져가지고 샴페인 잔으로 디시워셔에 넣으면 안 돼. 저희 이제 기계가 좀 이상해가지고 깨졌어. 스콜. 스콜. 오, 소리 좋네. 아. 대박다. 칼 필요하지 않아? 아니, 필요 없어. 케이크니까. 아니, 나는 칼 갖고 올게. 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음식들이 막 수북히 쌓여 있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보면 훈제 연어. 훈제 자르면 돼. 그냥 자르면 되는데 잘 안 잘리니까 저는 찡길까? 옆으로 갈까? 맛있네. 맛있어? 응. 생각해보세요. 이게 케이크라고 생각했는데 훈제 연어가 들어가 있어. 그 깜짝 놀라지. 근데 이제 그 생각 없이 아 스모르고스처럼 토르타는 이거구나. 안 다음에는 이제 아 이거 음식이지 이렇게 하고 먹으면은 뭐 먹을만해요 이거. 그냥 큰 샌드위치야. 샌드위치예요 그냥 샌드위치. 피쉬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그런 것처럼. 지금 맨 위에는 새우 있고 훈제 연어 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연어 빵 그 이 빵이랑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랑 맛있네. 맛있다. 나쁘지 않아. 이거 이맛 같은 데에서도 나쁘지 않아. 거기 직접 만들어. 내가 먹은 거는 한 번은 엄마가 만든 거 먹었고 한 번은 할머니가 만든 거 먹었고 여러 번 그냥 산 것도 먹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산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어, 진짜? 왜? 그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짓말해라. 장난이고 산 게 맛있는 이유는 모양이 제일 이뻐. 그래서 어차피 맛은 재료는 비슷하고 맛있잖아. 집에서 만든 거는 재료가 더 많지. 새우 같은 거는. 근데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니까 어 저게 좀 더 좋아 보이네 라는 생각을 했지. 맛을 빼고. 맛은 거의 뭐 똑같이 맛있지. 이게 맛이 참치 마요가 엄청 잘 어울리잖아요. 참치랑 마요네즈와 근데 이게 새우랑 마요네즈 그리고 이제 참치가 있을 때도 있고 연어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 소스 같은 느낌이에요. 참치 마요 먹는 그 맛있는 느낌. 이거는 스카겐 라라라고 하는데 스웨덴에 좀 많이 먹는 믹스라고 할까? 약간 소스 같은 거? 그리고 새우랑 마요랑 카비아랑 이렇게 섞어서 뭐 다른 것도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섞어서 하는 소스인데 여기 가운데에 있어. 근데 가끔은 참치 마요도 있어. 이거는 약간 새우 맛 스마고 스토르다 이라서 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연어 넣을 수도 있고 뭐 참치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마요, 연어, 새우 이 그 조합의 맛은 똑같아. 그 베이스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거 왔을 때 저는 좀 충격이었지. 완전 충격이었지.
근데 맛은 이제 맛있으니까 먹었는데 이 맛이 약간 한국에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생선을 엄청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맛일 수도 있어. 연어 냄새가 조금 있어. 근데 레몬을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없어지는데 민감한 사람들 사람들은 뭐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맛있어. 이 입에 그 한번 좀 이 맛을 좀 느끼게 되면은 먹을만 해요. 특히 배고플 때. 샐러드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하고 오이도 넣고. 오이도 넣고. 생선이다 보니까 보통 이 새우가 한국에서는 좀 없는데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새우인데 스캄피? 맞아요? 근데 이게 스웨덴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좋아해요. 이 스캄피 많이 먹어요. 만약에 베이스 다 보통 케이크이고 그 데코레이션으로만 삶을 했으면 죽는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생크림 케이크 그냥 이 생선만 올려서 먹으면 죽는다 진짜. 나는 죽는다. 마요네즈 베이스의 그 생선이랑 잘 어울리는 그 맛이 있어요. 충분하다. 근데 너 잘 먹는다. 좀 빨리 먹었어. 되게 많이 고팠어. 스웨덴 카페 가면 카페 1층이면 이제 테라스처럼 있으면 보통 매일 볼 수 있는 장면. 11시에서 2시 사이, 1시, 2시 사이 할머니들 두 명이서 와인 하나랑 샴페인 또는 화이트 와인 시켜놓고 이 스모르고스 토르타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길에 지나가면 항상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맞아. 그 은퇴한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은 이제 일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천천히 술을 먹을 수 있죠. 편안하게 커피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근데 꼭 이 스모르고스 토르타를 잘 먹어요. 와인이랑 잘 어울려. 이거 생선 맛이고 화이트 와인 잘 어울리니까 맛은 잘 어울리고 나는 부럽더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뢰도 해보자. 점심부터 술 먹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주말이면 주말에? 우 배불러. 잘 먹었네. 이거는 맛있었지? 오늘 그거보다 좀 취한 것 같아. 빈속에 먹어갖고. 아 그래? 나 취하지 않았어. 그냥 배불러. 뭐 저희가 스모르고스 토르타를 먹어봤는데 스웨덴 전통 음식. 결혼식에는 아마 무조건 있지 이 음식. 그래서 스웨덴 여자랑 결혼하려면 뭐 이 정도는 먹어야 되지. 근데 할 수 있지 오빠는. 뭐 안 먹어도 결혼은 할 수 있지. 아니 뭐, 뭐 그런 게 어딨어. 장난이고. 꼴라꼴라 하지 말고. 네. 오늘은 이제 스웨덴의 스웨덴과 한국에 스웨덴에 있는 전통 음식을 먹어봤는데 좋았어? 좋았어. 맛있었어. 좋았어? 좋았어? 지금 SOS 하는 거야? 잘 먹었습니다. 사실 나도 이거 그 무드 있어야 먹을 수 있어. 그냥 먹을 수 있진 않아. 오늘 그거 먹자 하고 가끔 별로인데 생선이라서 생선 모든 생선 맛은 나 사실 그 무드 있어야 먹을 수 있어. 아니면 못 먹어. 그래서 이거는 뭐 맛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좋아. 맛있어. 나쁘지 않아. 먹을만해. 오늘도 우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